이번에 찾은 곳은 가죽 제품을 파는 윌이란 곳입니다. 예쁜 언니가 인사를 해주고요. 뉴욕에 와서 궁금했던 것은 뉴욕 사람들도 가죽 제품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일본에 갔을 때는 20대 후반 이상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죽 브리프케이스를 한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브리프케이스 하나하나가 다 다른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개개인이 그런 취향에 맞춰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놀라웠고요. 덕분에 그 이후에는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명품관 이외에도 유니크한 가죽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을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랍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의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중이고요. 학교 리포트 쓴다고 뻥쳤어요. 오케이 해주셨고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주문 제작들이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와볼 만한 것 같아요. 뉴욕에 오시거든. 인테리어도 너무 멋집니다. 멋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가족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욕 오시면 한 번쯤 와봐도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눈치가 보였어요. 이만. 가죽의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 공법도 참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을 볼수 있죠. 마치 일본이랑 비교하자면 헤르츠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컵받침 같은 것도 보이고 일단 소재 같은 것도 다양하고 디자인이나 아니면 가죽이 쓰여지는 그 제품 군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는 지금 가죽공예가 보통 가방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저희 보면 모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와인 들고 다니는 선물용 패키지 이런 것 케이스도 볼수 있고 조그마한 파우치 뭐 가방 손가방 필통 안경 케이스 뭐 선글라스 뭐 벨트 등등등 다양하게 갖춰놨더라고요. 가죽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 같았어요. 뭔가를 공부를 하고 공예를 한다고 하면 다양한 걸 둘러보는 것도 참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치마 같은 것도 걸려 있고요. 저런 브리프케이스,
뭔가 파우치 같은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은 한국에서 잘볼수 없잖아요. 이 술병 같은 거 위스키 담아 먹는 것도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제가 촬영 기법이 서툴러서 디테일하게 저 럭비공 아, 저거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던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바닥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이 직원들만 아니었으면 진짜 하나하나 찬찬히 구경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런 벨트를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게 많았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가방 제품, 가죽 제품을 파는 곳을 둘러봤는데요. 다음에는 뉴욕에서 이제 가죽 공예를 하기 위해서 재료나 도구 같은 거 아니면 잠금 장식이나 뭐 지퍼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곳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깨알같이 다 촬영을 해왔답니다.